이제 그냥 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 저한테 주세요. 네. 사진. 네, 감독님이 계시면 제가 감독님. 아, 감독님 계신가요? 지금 옆에 계셔서. 예. 아, 여기 계시네요. 네. 저걸 뭐 굳이 저렇게 할까? 저를 주세요. 저는. 예. 자, 먼저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앞에 마킹이 되어 있거든요. 예. 정면부터 자연스럽게 포즈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숙치 않아서 어떻게 할까요? 가을 느낌 나는 포즈로 한번 해볼까요? 등을 서로 맞대보면 어떨까요? 예. 약간, 이런 느낌 괜찮잖아. 가을가을 하잖아요. 예, 바이브한 느낌. 가을가을한 느낌. 네. 그렇죠. 약간 아래를 보면서, 가을 하늘을 한번 바라볼까요? 청고마비의 계절. 만끽하는 느낌.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오른쪽. 네. 약간 시선 처리를 조금 다르게 해서, 약간 가을 타는 남자 느낌을 한번 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왼쪽. 네. 아니면은 저희가 좀 가을 느낌 나게 지금 낙엽이 떨어진다. 가로수길이다, 지금. 뒤에서부터 살짝 걸어오는 느낌 어떨까요? 예. 자, 가을 달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네. 이 느낌 좋네요. 저도 한번 껴볼까 해요. 그럴까요? 예. 이게 너무 좀 약간 남성 두 분이 좀 칙칙한 것 같아서 저도 뭐 한 칙칙하지만 예 걸어가 볼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네 오늘 쇼케이스 감사합니다. 가을가을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시작에 앞서서 노래를 하나 들어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선공개된 곡이죠. 어떤 노래인지 우리 윤민수 씨가 살짝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그 정규 앨범을 내기 전에 사실 그 타이틀곡 후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약간 좀 일찍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왜냐면 또 가을이 가기 전에 좀 들려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선공개로 먼저 낸 곡이 있었어요. 예, 가을 타나바라는 곡인데 그래도 좀 요분이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근데 정규 앨범 이제 타이틀이 나왔는데 가을 타나바보다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도 좀 있고 예,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또 많이 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네. 요즘에 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을 탈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가을 타나봐 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